신기술 동향 고급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보다는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나온 기술이다 보니까 내용들 자체가 이 신기술 동향에 더 걸맞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스 그리드라고 되어 있죠. 이 액세스 그리드는 이제 앞에서 설명을 좀 했는데 이 컴퓨팅 그리드, 그다음에 데이터 그리드 이두 개 하고 비견이 됩니다. 이 옆에 보시면 이제 컴퓨팅 그리드는 그 IT 자원들이 네트워크상에서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 걔들을 하나의 형태로 묶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컴퓨팅 그리드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네트워크상에 퍼져 있는 이제 그 데이터들, 데이터나 데이터 스토리지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데이터 그리드가 되는데, 이거와 조금 다르게 이런 그리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람들 간의 화상 회의라든지 또는 협업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중 채널 서비스, 비디오 수신, 오디오 송수신, 화면 공유 송수신 이런 기능들을 액세스 그리드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올 조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 조인. 올 조인은 이 인터넷 그 사물 인터넷 있죠? IoT라고 하는 그 사물 인터넷에 대한 연합체가 이 올신 얼라이언스라는 게 있습니다. 올신 얼라이언스에서 특정한 사물 인터넷의 하드웨어에 의존하지 않고 이 사물 인터넷을 구축할 수 있는 이제 표준으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기반의 플랫폼이다. 이제 누구든지 소스를 가져다가 확장하고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올조인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사물 인터넷 기기들끼리는 직접 P2P 통신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AMI라고 되어 있죠. Ambient Intellig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럽 연합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Ubiquitous Computing을 Ambient Intelligence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그이 컴퓨터와 여러 가지 사물들이 이제 분산되어 있어서 결국은 사람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에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이 사물과 환경 가운데서 이 센서 소프트 네트워크를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연장하고 연동시켜서 내장하고 연동시켜서 인간 중심적인 어떤 사회복지를 추구하는 게 바로 AMI, Ambient Intelligence가 됩니다. 자, 안드로이드 웨어라는 게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웨어. 그래서 이 웨어라는 게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의 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는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인데, 주로 이제 스마트워치라든지 그 웨어러블 컴퓨터들이 잘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구글사의 그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안드로이드 웨어라고 합니다. 보통 스마트폰하고 연결될 때에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통신 방식을 이용을 합니다. 자, APPC라는 게 있습니다. Advanced Program to Program Communication. 이제 프로그램 대 프로그램의 통신에 관한 이제 프로토콜인데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들끼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신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이제 프로토콜이 APPC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 부분은 이제 그 네트워크의 모델 OSI 7레이어에 의하면 맨 꼭대기인 응용계층에 위치해 있게 되고요. IBM의 시스템 네트워크 구조 SNA의 한 파트로서 개발이 된게 APPC가 되겠습니다. 자, AT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AT는 Agnostic Technology의 이제 약자인데요. Agnostic 밑에 나와 있죠. 불가지론자,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컴퓨터 하드웨어 장치라든지 어떤 운영체제가 도대체 이게 어떤 회사의 것이고 어떤 특징이 있고 하는 부분을 사용자가 사전에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특정한 시스템이나 어떤 운영체제를 수행하거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바로 AT 기술, Agnostic Technology가 되겠습니다. 자, Bimodal IT라고 있습니다. 이중 정보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중이냐면, 그 어떤 이제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기업에 있어서, 이 정보 기술이 이제
발전해 나가겠죠. 그럴 경우에 정보 기술 방식이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증가하는 형태로 해서 대응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이제 그렇게 대응하지 않고 불규칙하지만 실험적으로 그래서 이제 대응하는 방식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전자의 경우는 좀 보수적이고 후자의 경우는 좀 공격적이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식을 어느 기업이 둘다 채택하고 있을 때 이런 경우에 바이모델 IT 기술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글로벌 컨설팅 그룹인 가트너에서 기업의 IT 조직 모델로서 2014년에 제시했던 게 바로 바이모델 IT가 되겠습니다. 자, 코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Constraint, 어느 정도 제한이 된 Application Protocol의 약자죠. 코앱. 여기 문제 REST라는 프로토콜이 나오는데, 이 REST 기반의 경량 메시지 전송은 규약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REST라는 게 이제 자원을 발견하는 거나 아니면 여러 곳에 메시지를 뿌리는 멀티캐스팅이나 또는 비동기 처리 요청 응답, 이런 기능을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토콜이고요. 메시지가 굉장히 작아서 기존의 HTTP하고도 쉽게 변환되고 연동될 수 있는 게 REST입니다. 그래서 이 REST 기반으로 아주 가벼운 메시지 전송 규약을 코앱이라고 하고, 주로 사물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 그 대역폭이 풍부하지 않고 제한되어 있을 때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코앱이 되겠습니다. 자, 컨텐츠 이퀄 액세스, 컨텐츠 동등 접근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콘텐츠 이용자가 어느 장치를 사용하느냐, 어느 플랫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콘텐츠를 접근할 때 차별화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없도록 한 권리를 바로 이 콘텐츠 동등 접근이라고 하고요. 이 콘텐츠 이용자들에게 있어서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제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크로스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크로스라는 게 이제 교차한 라이선스라는 건데, 자,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가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고 고유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잘못하면 이제 서로 상대방의 지적재산권이나 라이선스를 침해할 수 있게 되죠. 그럴 경우에 이제 두 회사 간에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이 거의 이제 가격으로 비슷하다 그러면 서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지만, 뭐 하는 쪽이 높고 한쪽이 낮으면 낮은 쪽에서 높은 쪽에 만큼 이제 차익만큼을 보상해주고 상대편의 이제 지적재산권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제 회사 간에 계약하는 거죠. 크로스 라이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크라우드 소싱. 크라우드란 게 이제 군중 대중이란 뜻이 있고, 소싱이란 게 이제 아웃소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소싱은 군중들에 의한 아웃소싱이다. 아웃소싱이라는 거는 조직 내부에서 해야 될 것을 조직 외부에다가 맡기는 게 아웃소싱이죠. 그래서 기업 내부의 사원들이 원래 해야 되는 업무를 기업 외부에 있는 일반인들, 일반 대중들에게 저렴한 이제 비용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시키는 이제 사업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콘텐츠 제작을 회사 바깥에 맡기거나, 고객들의 수요 조사를 바깥에 맡기거나, 아니면 기업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이제 바깥쪽에 다 맡겨서 실제 회사 내부에서는 별로 일을 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일을 하는 회사처럼 보이도록 하는 게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CRT는 뭐 옛날에 텔레비전 화면을 CRT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CRT는 콘텐츠 Recognition Technology, 콘텐츠를 인식하는 기술에 대한 약자입니다. 자,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음악 이런 것들이 콘텐츠인데, 이런 그 콘텐츠를 이제 인식하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식별자도 두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인덱싱을 하는데, 이런 고유의 특징을 잘 추출해서 데이터베이스 저장한 다음에 나중에 그 수많은 콘텐츠 가운데서 특정한 콘텐츠를 검색하거나 인식할 때 아주 쉽게 할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또그 안에는 이제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침해 여부까지도 이제 서비스해 주는 게 바로 CRT, 콘텐츠 인식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샤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이렇게 수평으로 분할해서 나온 테이블을 샤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수평으로 분할하는 이유는 데이터가 굉장히 데이터베이스가 클 경우에 분산해서 저장하고 필요할 때 조회하려고 쓰는 기술이 데이터베이스 샤딩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DOI, Digital Object Identifier, 디지털 객체 식별자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을 그 식별하고 또 그것에 관한 저작권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부여해주는 관리 체계인데요. 미국 출판협회에서 만든 겁니다. 주로 이제 아마존.com이나 반센트노블닷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DOI하고 인터넷상에서의 특정한 자원의 주소를 나타내는 URL, 이 사이에는 이제 서로 변환이 필요한데, 이런 변환을 통해서 해당 자원을 네트워크상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DOI는 주로 이북 같은 데서 주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DCI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다가 추후에는 UCI라는 이름으로 다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EB는 엑사바이트의 약자입니다. 보통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그런 이제 메모리 스토리지의 용량을 의미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2의 60바이트입니다. 첨자가 잘못 나왔는데 2의 60바이트의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고요. 2의 10바이트가 여기도 10이 첨자로 유첨자로 올라가야 됩니다. 2의 10바이트가 1024바이트이기 때문에 1엑사바이트는 2의 60바이트니까 1024바이트의 6승이죠. 1024의 6승이 되게 됩니다. 이 엑사바이트보다 조금 더큰 단위로 요타라는 게 있습니다. 요타바이트는 2의 80바이트고요. 당연히 1024의 8승, 1024의 8제곱바이트만큼을 나타냅니다. 자, ECM이라는 게 있습니다. ECM은 Enterprise Content Management인데 기업이 다양한 컨텐츠들을 많이 제작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통합 관리하고 이걸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를 잘할수 있도록 특히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용 절감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관리 도구를 ECM, 기업 컨텐츠 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ESL이 있습니다. ESL은 Electronic Shelf Label이라고 되어 있죠. 셰프가 이제 선반이고 레이블이 표시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자식으로 매대를 표시하는 건데 이제 편의점 같은 데나 이런 매장 같은 데 가면 상품 진열대가 있죠. 그런 상품 진열대에 그 상품별로 붙여놓은 이제 상품 태그를 의미합니다. 그 상품 태그에는 여러 가지 상품 정보가 들어가죠. 상품 이름부터 시작해서 가격, 원산지 등등이 들어가고 또 이런 것이 이제 주로 바코드나 이미지나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요 ESL을 이용해서 물건을 이제 들여오거나 팔때 재고파악이 이제 쉽고요. 또 가격 정책을 바꿀 경우에 전체가 다 한꺼번에 일관적으로 실시간으로 변경이 된다는 점이 또한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오 펜스라고 돼 있어요. 펜스가 울타리죠. 지오라는 게 지오라직 지오그래픽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울타리를 이제 쳐준다라는 건데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특정한 지리적으로 특정한 영역에 대한 가상의 울타리 이렇게 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고 그 영역을 벗어나면 경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한을 둔다든지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가상의 울타리를 두르도록 한 API를 지오펜싱이라고 부르고 예를 들면 치매 환자가 어느 영역에서만 돌아갈 수, 움직일 수 있도록 활동 영역을 정해주게 되면 그 영역을 벗어날 경우에 이 지오펜스를 벗어날 경우에 경고가 다른 곳에 간다든지 그 환자의 위치를 알려준다든지 하는 그런 서비스를 추가적인 서비스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인터넷 싱귤래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특이점이라고 번역하죠. 이 싱귤래리티는 인터넷에도 쓰지만 많은 첨단 기술에서 많이 씁니다. 사용자들, 이제 개발자나 이런 사용자에 의해서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하는데 어느 특별한 지점이 되면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인간이 그 발전하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되는데 그거를 싱귤래리티라고 합니다. 특이점이라고 그러고요. 이 싱귤래리티를 지나게 되면 이제 기술은 스스로 발전해 나가게 되고 그거에 의해서 현실 세계하고 사이버 공간이 이제 구분도 없어지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제 사회 자체가 잘못하면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올 거라는 우려를 이제 그 지켜야 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 싱귤래리티라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LPWAN, LPWAN이라는 겁니다. Low Power. 파워가 적게 든다는 얘기죠. Wide Area Network. 저전력 광역통신망인데요. 사물인터넷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사물인터넷 같은 경우는 전력 소모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전력 소모가 아주 낮게 이루어지도록 한 무선 광역 통신망을 WPWAN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이제 세부적인 기술로 보면은 LTE, MTC 이게 LTE가 이제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LTE 휴대폰 그 이동 통신망을 말합니다. LTE, MTC도 있고요. 그다음에 MB-IoT 기술, 그다음에 로라라고 부르는 거, 식스폭스라는 것인데 이거 전부 다 LPWAN에 속하는 기술입니다. 자, 맥칼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맥칼프, 로버트 맥칼프는 3COM이라는 미국 아주 큰 기업의 창시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네트워크에 관한 어떤 그 공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네트워크의 가치는 그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사람 수에 제곱비례한다라는 거죠. 10명이 이용하는 네트워크하고 100명이 이용하는 네트워크는 가치가 10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제곱비례니까 10의 제곱인 100배만큼의 차이가 있다. 이게 맥칼프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MQTT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펠링 그대로 있죠. 앞에서 코어 앱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코어 앱처럼 주로 이제 사물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이 메시지 큐잉 텔레메트리 트랜스포트의 약자입니다. 메시지를 이제 주고받는 원격 지간에 주고받는 그런 이제 전송 프로토콜인데요. 메시지 송신자가 메시지를 이제 브로커 중간에 전달해주는 브로커에게 이제 메시지를 만들어서 전달해주게 되면 수신자가 이거를 이제 구독하는 방식, 나는 이 메시지를 받겠다라고 미리 선언을 해놓으면 그 메시지를 받겠다는 수신자한테 이 브로커가 전달해주는 거죠. 일종의 이런 것을 주로 푸시 서비스라고 하죠. 푸시 서비스. 그래서 사물통신이나 사물인터넷 같은 데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푸시 기술 기반의 경량 메시지 프로토콜이고요. 그래서 IBM사하고 유로테크가 2014년에 개발해서 그 국제 표준기구인 오아시스의 표준으로 제정된 프로토콜이 MQTT입니다. 온스라는 게 있습니다. Object Name Service, 객체명 서비스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RFID 코드 이게 이제 기초편에 나왔던 용어인데요. 비접촉식으로 인식이 되는 전자코드죠. 바코드보다 훨씬 더 진전된 코드가 RFID 코드라고 그랬죠. 이 RFID 코드가 부착되어 있는 사물에 관한 그 구체적인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서버의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ONS입니다. DNS하고 명칭이 비슷하죠. DNS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어떤 인터넷 호스트 서버의 도메인 이름을 해당 IP 주소로 바꿔주는 게이 DNS인데, 이것도 이제 약간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RFID 코드가 있는 사물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그런 서버 위치 알려주는 게 바로 ONS고, 얘도 질의하고 응답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TensorFlow라는 게 있습니다. 이 TensorFlow는 구글에서 개발해서 구글 앱에서 사용하는 기계 학습. 요즘 이제 인공지능 이야기하면서 머신러닝 이야기하죠. 이 머신러닝 엔진입니다. 근데 2015년에 오픈소스로 전환이 되어서 누구나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소스코드는 C++로 작성되어 있고, Python API 등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TVOD입니다. 원래 이제 VOD란 게 있죠. VOD란 게 비디오 온 디맨드. 자기가 필요한 때 비디오를 볼수 있도록 하는 게 VOD인데 그 앞에 트랜잭셔널 이란 말이 붙었습니다. 건당 요금제 주문형 비디오라고 되어 있죠. 일반 이제 주문형 비디오에 좀 다르게 앞에 트랜잭션이란 말이 왜 붙었냐면 어떤 디지털 콘텐츠 한 건당 이 트랜잭션을 이걸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건당 필요할 때마다 이제 돈을 지불하고 콘텐츠를 보는 형태죠. 아이튠즈나 구글 플레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거가 좀 이제 비교되는 부분이 한 건당 트랜잭션당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번 가입하면 가입한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내에서 트랜잭션 그 여러 이제 트랜잭션을 통해서 비디오를 볼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주로 가입형 서브스크립션 VOD, SVOD라는 겁니다. 주로 넷플릭스나 아마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UAS라는 게 있습니다. Unmanned Aerial System. 그래서 unmanned죠. Unmanned Aerial System. 사람이 없는 항공 시스템이죠. 보통 이제 무인 항공기입니다. 무인 항공기. 무인 항공기와 또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시스템 전체를 이룬 말이 UAS고요. 무인 항공기는 UAV, Vehicle, 그래서 UAV를 쓰고 있죠. 그래서 무인 항공기도 이제 운항 도중에 다른 항공기하고 충돌을 기피하기 위해서 보통 감지 후 휴피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Sense and Avoid, SAA라는 센스 앤 어보이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UTIS 설명드리겠습니다. Urban Traffic Information System, 도시 교통정보 시스템인데요. 그 유치 확인 시스템, 유성에는 유치 확인 시스템 GPS라고 그러죠. GPS를 이용해서 차량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고 속도가 어떻게 되어 있고 도로의 상태가 어떤지를 종합적으로 정보를 입수해서 도시 전체의 교통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해주는 그런 교통 시스템을 UTI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움직이는 차량에 탑재된 장치를 온보드 이큐먼트라고 하고요. 길 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로드사이드 이큐먼트라고 해서 OBE, 그다음에 RSE 이두 가지에서 이제 제공하는 교통 정보가 중요한 정보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UTIS를 이용해서 교통 혼잡을 개선하고 또 물류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신기술들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읽어보시고 자주 읽어보시면서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